서울의 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예, 서울의 소리 가면 저한테 안 가는 사람이 없어. 국민의 사람 중에 나한테 한번 만난 사람이 거의 없죠. 움직이는 서울의 소리 백음료 아이디가 조심입니다. 제가 전주월 이곳에 아내의 우물을 모시고 서울과의 출마하게 된 연정을 이뤘습니다.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. 윤석열 정권 들어선 후에 대한민국이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데 없습니다. 국경을 조약해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무시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최악했습니다.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놈이 정신병동에서 도망 태어나는 것 같은 자 분명합니다. 이놈은 정신병자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술을 많이 먹어서 뇌세포가 죽어서 주짜겠는데 없죠. 지난번 일본에서 애국가 나오는데 성공인지도 모르죠. 얼마나 그렇게 치매에 걸렸으면 애국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조차 못 올린 이런 윤석열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를 조종하는 게 바로 김건희입니다.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와 3년째 그 여자의 비리를 폭로하고 우리가 그 여자를 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만은 어찌 된 일인지 그 여자가 감옥을 가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집단기성을 상실한 일부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의 영웅이 됐단 말입니다. 저는 정말 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. 참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내의 후보를 모시고 김건희 줄기를 쫓아 폭로한 아내의 후보를 모시고 이곳에 보궐선거에 왔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아내의 후보를 선택해 주시다면 첫 번째 저희는 국회에 들어가서 한 부분 운영부터 우리가 박살을 낼 것입니다. 두 번째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겁니다.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 탄핵을 하고도 남습니다. 세 번째 요녀 주가 조작 김건희를 당장 깜빡으로 보낼 특검을 추진해서 적히 김건희를 구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데 저는 2008년도 이명박 정권을 제가 계산표시 잡아서 10년 만에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습니다. 두 번째 박근혜 탄핵 촛불도 제가 처음 시작해서 박근혜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냈습니다. 세 번째 양승태 대법원장도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단식농성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. 이 서울의 소리 조심한테 찍힐 놈은 안 가는 놈이 없습니다. 제가 윤석열 김건희를 찍었습니다. 이번 안에 후보 여러분들이 설치해 주시면 제가 국회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습니다. 제가 국회의원에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구속시키도록 약속하겠습니다. 과거에 20년 동안 투쟁한 제 모습을 보면 제 약속이 안 지킨 일이 없습니다. 분명히 지켜집니다. 존경하는 전주월 유권자 여러분, 꼭 4월 5일 재선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라민족을 위해서 아내 후보 7번 아내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를 강곡히 호소드리고 또 호소드린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